무속인 무당이라고 하죠. 뭐 엑소시스트, 테마사 막 이런 또 수식어들이 붙는 경우도 있어요. 이 차이점이 있어요? 엑소시스트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요, 퇴마를 하실 수 있는 제자분들이 엑소시스트라고 말을 하죠. 퇴마라는 거는 빙의가 된 환자들을 치료를 하는 거죠. 치료 플러스 지속적인 관리. 이 엑소시스트라는 거는 어떤 영적인 존재를 과학적으로는 표현이 안 되는 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사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. 이거를 근데 선생님도 제가 알기로는 네. 빙의나 이런 테마 쪽으로 일을 꽤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네. 그죠? 무당이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? 아니,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봐요. 예, 무당이라고 퇴마를 다 한다? 그거는 아니고요. 신령님, 이제 각자 본인 전안에 모시고 계시는 신령님의 원력으로 하는 겁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조상님의 의대나 이렇게 고를 묶어서 그 고로, 맺힌 고로 제가 풀면서 많이 하고요. 사람을 이렇게 봤을 때 등이든 배든 머리든 아니면 어떤 팔이든 손이든 발이든 어느 부분에 귀신이 보인 게 저희 화경으로 다 보이죠. 그래서 퇴마술을 하는 겁니다. 퇴마를 하시는 그러한 전안에 어른이 계셔야 퇴마를 하는 거지, 무조건 무속인이다, 무당이라고 다 퇴마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. 그래서 어느 환자가 왔을 때 이 사람은 이 주술로 해라 하시는 게 명확하게 내리시죠. 그러면 신령님 하명을 받고 고민을 하고 기도를 또 받아보고 해서 그 한 사람을 살려내는데 여러 가지 도솔도법과 주술이 또 필요로 하는 환자분들도 있어요. 그래서 퇴마라는 거는 신령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. 퇴마의 원력이 계신 신령님이 계셔야만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. 빙의 현상이라는 거는요,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. 요즘에는 유튜브라는 채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얼마만큼의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신지 시청자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. 제가 말하고 싶은 이제 빙의 환자분들은요, 자기 본인의 생각이나 자기 본인의 의도는 1도 없습니다. 어떤 영적인 존재의 힘으로 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하게 사신다고 볼 수 있거든요. 특히 제가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,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실이든지 어떠한 행위를 하라는 것보다는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빙의 치료를 해야 되는지는 와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. 두려워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찾아주세요. 어려운 분들한테는 그분의 양심이 되어서 상담을 해드릴 자신 있습니다. 이렇게 사실 필요 전혀 없어요. 치료 간단하고요. 치료만 받으시면 일상적인 생활 하실 수 있고요. 누구보다도 멋있게, 재밌게 사실 수 있거든요. 우리가 왜 병원 가서도 우리가 먼저 진료를 하고 그 다음에 약을 먹을 건지 수술을 할 건지 판단을 하시잖아요. 저희도 마찬가지예요. 본인의 의지대로 살 수 없고 자꾸 본인이 힘들어지는 경우,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알 수 없는 짜증이 난다거나 어떤 영적인 존재의 힘에 의해서 알 수 없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, 본인은 알아요. 찾아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.